경찰권 공정이 훨씬 더 큰 문제라면서. 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그립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과연 팩트일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은 여비서를 성추행하다 그 사실이 드러날 게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지방세, 세금 500억 원을 들여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행적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자들, 여비서의 냄새를 맡고 싶다거나 이 네일한 손톱을 만지작거렸다거나 러닝셔츠 차림의 속옷 사진을 밤늦은 시간에 보냈다거나 이 외에도 굉장히 부적절한 성적인 발언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그리고 법원의 재판부 판결문에 낱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과연 팩트일까요? 네,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시민단체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죠. 이 정대협 등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 돕는 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우리 모두 알게 됐죠. 알고 보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착취했던 것이 아니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정치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재판부로 이 사안이 넘겨져 있는데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윤미향 의원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정 10년 동안 걱정 없이 뭐 집회나 시위 등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굉장히 구구절절한 편지예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가 박원순이다 라고 하면서 박원순 용비 어천가를 페이스북에 올리다가 오죽하면 박영선 후보로부터 제발 좀 그만해달라,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과 윤미향은 왜 박원순 전 시장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말렸던 박영선 후보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동안 서울이 글로벌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깔았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과연 팩트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 유수의, 해외 유수의 여러 컨설팅 업체들과 평가기관이 서울시의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에이트 컴퍼니라는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글로벌 도시 전망 서울의 순위를 매겨봤는데 2015년도에 서울은 1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의 순위는 42위로 폭락을 하고 맙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정말 이분이 시정을 잘했다면, 박영선 후보의 말처럼 글로벌 미래도시로 가는 초석을 잘 쌓았다면 왜 2015년도에 12위였던 도시 전망이 지난해에는 42위로 폭락하고 마는 걸까요? 사실상 서울을 세계에 알린 여러가지 새빛 둥둥섬이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의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의 철학 등은 대부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서 비롯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버스 환승제 등이 서울시민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켜준 부분이 있죠. 그로 인해서 올라갔던 서울의 글로벌 도시 전망이 박원순 전 시장 기간 동안 40등 너머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보통은 11위에서 12위 정도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수도인 서울이 12위에서 40등 밖으로 밀려나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원순 전 시장을 그리워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팩트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시민단체 조직을 키우는 데 남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 시민단체에 직접적으로 돈을 뿌려주는 것, 현금성 지원으로 돈을 그냥 꼽아준 것만 박원순 전 시장 재임 9년 동안 200억이 넘었습니다. 매해 평균 20억 정도, 20억이 넘는 예산이 서울의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윤미향 의원이 속해 있는 정대협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대협 같은 경우는 정의연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산을 지원받은 걸 보면 정대협이 지원받은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앞에서는 이름을 바꿔놓고 뒤에서는 두 개의 단체로 서울시민들의 예산, 세금을 따로따로 나눠서 뽑아먹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200억을 9년 동안 시민단체들에게 살포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전 시장의 정치 조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이 끝날 때 서울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천여 개 정도였는데 지난 9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무려 시민단체가 1000개가 더 늘어서 20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니 시민단체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박원순 전 시장이 그만큼 시민단체라고 하면 돈을 아낌없이 살포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200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200억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라면 서울시에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발주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서 시민단체들은 자기들이 나름 무슨 무슨 일을 했다 무슨 프로젝트를 해갔다 하면서 돈을 받게 되는 용역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공모사업의 액수가 2020년 지난해 한 해 동안만 해도요 2300억이 넘습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 출마를 했었던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2020년 한 해에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예산이 2300억이라는 것은 9년 동안 200억 지원해준 건 세 발의 피라는 거죠. 한 해에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수천 개의 시민단체가 갈라먹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시민단체들이 시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유리한 활동을 함으로써 생명을 영위하고 자기들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민단체 양성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랑이라고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건 말건 상관없이 피해자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 200억의 지원금 매년 2000억이 넘는 공모사업 예산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체제에 서울시에서 태양광 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산업의 대부분은 바로 민주당 586 운동권 출신의 중추적인 인물인 허인혜 씨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허인혜 씨가 그리고 또 다른 박모 씨가 사실은 양대 태양광 회사를 설립해서 서울시의 태양광 관련 예산을 싹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요. 뭐 녹색 드림 협동조합, 서울시 햇빛 뭐 협동조합 뭐 이런 관련된 이름들이 막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중추적인 민주당 586 운동권 출신의 협동조합들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사업의 사업 책임자로 선발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마어마한 꼼수를 썼습니다. 이들 두 업체가 두 협동조합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원을 받는 날짜를 늘려서요. 이 업체들이 자격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줬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할 때 모두가 봐서 다른 태양광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공고문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들 두 업체에만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보내서 이 두 업체만 참가를 시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연락을 못 받았으니 서울시에서 공고 뜬 게 없으니 추가 공모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에서는 자격 요건을 이들 업체에 맞춰서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두 업체가 태양광의 대부, 586 운동권의 중심 허인혜 씨가 태양광 산업으로 가져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86 운동권들 먹여 살리기, 그로 인해서 시민단체 조직 육성하기,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간 자금이 민주당의 조직이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치 자금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는 추락시키면서 수많은 관변 시민단체와 태양광 재생 업체를 먹여 살리는데 주력했던 것이
박원순의 서울시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돈줄로 먹고 살았던 시민단체,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인들, 태양광 업체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면서 막대한 돈을 쓸어 담았던 태양광 마피아들, 신재생에너지 마피아들, 그들이 원전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전 마피아라고 하죠. 하지만 원전은 어떤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좋은 일이라는 게 왜 마피아입니까? 아무 효율성도 검증되지 않은 태양광을 한다고 산을 다 깎아서 민둥산을 만들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자격 요건으로 시민들의 예산을 싹 쓸어버리는 이들이야말로 태양 마피아라고 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청에는 6층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6층에 시민단체 출신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대거 들어와서 서울시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서울시 예산을 썼던 겁니다. 이 6층 사람들이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계속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기쁨조 노릇을 하도록 피해자를 밀어붙였던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고요. 이 안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공무원에게 성폭행이라는 참담한 피해까지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6층 사람들이 서울시를 장악해서 서울시를 시민을 위한 시가 아니라 시민단체를 위한 시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6층 사람들은 일부가 서울시에 남아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서정협 권한대행은 일개 시장 권한대행일 뿐인데 지금 광화문 가보시면 광화문 광장을 다 갈아엎어서 공사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교통정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 공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장관 시절에 반대했던 공사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장도 없는데 밀어붙이는가. 그 공사와 관련된 막대한 이권이 또 다른 시민단체 6층 사람들과 연결된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 그립습니까? 평범한 서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오세훈의 서울시, 이명박의 서울시에서 청계천이 만들어지고 대중교통 환승제가 생기고 DDP가 우뚝 서고 어벤져스에 나오는 새빛 둥둥섬과 한강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바뀌는 동안 박원순의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등따 싣고 배불러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난데없이 벼를 싣고 농사를 짓고 노들섬을 저렇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무인도처럼 방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보고서 누가 과연 박원순의 서울시가 그립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의 서울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울시청에서 나오는 돈을, 그 돈줄을, 밥줄을 그리워하는 시민단체 출신들밖에 없다. 박원순을 그리워하는 건 팩트지만 그들이 그리워하는 이유에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구구절절한 박원순 전 시장이 그립다는 편지, 임종석 전 실장의 구구절절한 박원순이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는 편지, 모두 그 뒤에는 박원순의 서울시가 주는 시민단체들이 소위 꿀을 빨 수 있는 그 예산이 그립다. 그 돈줄이, 그 밥줄이 그립다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게 더 팩트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팩트, 박원순의 서울시는 서울 시민을 위한 시가 아니라 시민단체를 위한 시였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뽑을 때, 또 나아가서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1년 뒤에 또 열립니다. 그때도 시민단체를 위한, 6층 사람들을 위한, 특정 계층 586 운동권들의 태양광 사업을 위한 서울시가 아니라 평범한 서울시민들, 세금을 내는,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서 정말 아깝게 아깝게 떼내어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그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팩트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